자기소개를 본인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서래프입니다. 서래프? 네. 무슨 뜻이에요? 올레자의 푸푸짠가? 무슨 뜻이에요? 올레파의 사자라는 뜻. 사자. 사자. 근데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는데. 글쎄. 외국 엄마 사람이에요? 아버지 부모님이 중에 외국. 우리 엄마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본인은? 전 그냥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스페인 같아요. 저는 제 할아버지처럼 말이 많아. 근데 과연 래프군이 어떤 분이랑 하셨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마침 또 지인으로는 오정현 씨가 또 나오셨어요. 오정현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이분하고 방송 같이 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면 오정현 씨랑.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이분은 대한민국 방송사상 굉장히 역사적인 분이시고. 역사. 이분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없을 거고. 송혜 선생님 아니세요? 와, 그러면 역사인데? 와, 80~80살이 넘게 차이 나는 거. 근데 이분은 목소리가 엄청 우렁차요. 우렁. 그래서 딱 세 글자만 들으면 다 아세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아, 그리고 이분들 주위에는 여자가 끊이질 않아요. 여자? 드디어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없어요 이제. 없어야죠. 제가 마지막 여자. 없어야죠. 마지막 여자입니다. 정현 씨가 마지막 여자라고요? 이분이 아 진짜 인기가 많아. 이거. 정현 씨가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네. 오해하는 거예요. 아. 강훈이가 나한테 뭐래? 바람 났나 봐. 야, 제가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어린 친구들은 그 의중까지 잘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바람이었나. 그건 아니야, 그건. 어린애가 어쩌면 저런 인기가 많으셔.